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헌터 바이든에 관한 얘기,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쉬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크게 다뤘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중국 유착 의혹에 사생활 문란, 아들 봐주기 논란이 겹쳐서 바이든 대통령 궁지로 몰고 있다 라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중국의 코발트 광산 매수를 돕고 그래서 중국과 패권을 다툰다고 하는 부친과 엇박자다. 근데 과연 엇박자인가요? 10% for the big guy. 10%는 big guy한테 준다. big guy한테 준다 였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들 헌터보다 곤란한 의제는 없을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부친의 영향력에 기대서 여러 이해상충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등 문란한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견된 코카인 누구 거냐? 여기 보시면 이런 보도 나오고 있어요. 헌터 바이든이 favorite for source of White House cocaine. White House의 코카인의 중요한 소스일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 랩탑 안에 보면 뭐 이런 사진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백악관 주인이 된 다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달 법무부와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징역형을 면제받는, 그러니까 감옥 안 가는 플리 바게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반인이면 수년, 수십 년의 감옥살이가 불가피한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비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코카인 발견됐을 때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헌터 바이든이 놔두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헌터의 각종 의혹을 계속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Where's Hunter? Where's Hunter? 헌터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런 선전 문구를, 캠페인 문구를 썼습니다. Where's Hunter?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도 헌터 바이든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 리스크가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최대 복병이 될 것이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권력자 아버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헌터의 의혹 중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중국과의 유착이죠. 중국과의 유착. 헌터 바이든은 2013년 중국 투자 전문 사모펀드 BHR Partners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를 데리고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등 수뇌부를 만났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 바이든은 오바마의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총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미국의 보수 농객 피터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8년에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 제목이 비밀의 제국이에요. 비밀의 제국. 자, 바이든 부자가 중국 방문 직후에 국영 중국은행 Bank of China의 자회사가 이 헌터 바이든의 회사 BHR에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5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2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투자? 투자했다고 돼 있습니다. 관시를 중요시하는 중국이 국영은행을 동원해서 2조 원에 가까운 거금을 신생펀드에 몰아줬다? 이거는 헌터가 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헌터의 변호인은 자, 2019년에 헌터 바이든이 BHR 이사회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헌터 바이든은 여전히 이 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세운 신생투자회사에다가 중국의 국영은행 Bank of China 자회사가 2조 원을 투자했다? 아버지가 부통령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2021년에 뉴욕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2016년 미국 광산업체 맥모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 차이나 몰리브데넘에 26억 달러에 파는 것을
헌터 바이든을 회사가 도왔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헌터 바이든, 이 설립한 회사가 중국을 도와준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중국이 투자할 만하죠? 여러 가지 도와주니까. 현직 대통령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고 아직도 유착 관계가 남아있다. 이거 모순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부터요.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유착 의혹 또한 논란이 됩니다. 에너지 업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헌터 바이든이 2014년 4월에 우크라이나 최대 천연가스사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5년 동안 매월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 받았습니다. 매월 1억 원 이상 받았어요. 당시 우크라이나가 중대 변곡점에 있었습니다. 2014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죠. 그래서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오른 포로쉔코는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브리스마 에너지의 설립자는 친러 정권에서 천연부 장관 지냈습니다. 그리고 횡령, 탈세,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서방으로 기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이사로 뽑은 것은 누가 봐도 보험 성격이었어요. 보험 성격. 헌터 바이든이 브리스마에 취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포로쉔코 정권의 브리스마 수사를 중단하고 이 수사를 주도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0억 달러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이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런 얘기하는 동영상도 다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영상에 보면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검찰총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 해임하지 않으면 원조 철회하겠다. 내가 비행기 탈 때까지 6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 6시간 동안 빨리 검찰총장 해임 안 하면 너네 돈못 받아. Son of XX.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헌터 바이든의 개인 노트북이 유출됐을 때요. 여러 가지 이메일이 있었죠. 거기에 이런 이메일도 썼습니다. 브리스마의 임원이 헌터 바이든에게 이렇게 썼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요. 헌터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마약 남용했습니다. 2014년에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2021년에 헌터 바이든이 쓴 자서전 보면요. 자기가 코카인을 15분마다 흡입을 했다. 길거리 마약상과 어울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는 달리 모범생이었던 형, 보 바이든이 2015년에 뇌암으로 숨지자 형수 헤일리와 사귀었습니다. 당시에는 첫 부인 캐서린과 별거 중이었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형수여서 이거 뭐 엄청난 스캔들이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헌터 바이든은 부친이 대통령이 되니까 화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를 주재한 사람은 터키계 미술상이고요. 헌터의 작품을 7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검증이 안된 신인 작가의 작품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50만 달러면 6억 원? 그림 한 점에 6억 원. 아니, 헌터 바이든이 무슨 화가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 대통령 되고 첫 해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았다. 너무 부적절하다. 팔아 제꼈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작품이라고 하지만 뭐 그림 그냥 그려가지고 팔아 제낀 거죠. 그래서 브리스마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줄을 대려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의 부호 혹은 외국 정부가 헌터의 그림을 로비 용도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아들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여론은 너무 싸늘합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 회사가
7월달 초에 미국인 1000명 이상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67%가 대통령 아버지를 둔 헌터가 연방검찰의 호의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진짜 각종 논란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악재는 지금 헌터 바이든이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을 통해서 Equal Justice Under the Law,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미국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의 잣대가 이중잣대다. 대통령 일가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공화당 측 인사에게는 너무나 날카롭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바이든 과연 재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술을 쓰면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